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자은우입니다. 오늘은 세부 가서 촬영을 했던 포토북 언박싱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려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사진이 담기고, 어떻게 이렇게 포토북 책으로 나왔는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 먼저 보지? 이거는 좀 흑백 느낌의 바탕화면, 바탕화면이 아니라 표지고, 이거는 좀 따뜻한 느낌의 표지인데, 빰빠밤, 이런 자연스러운 무드로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약간 촬영이다 이런 느낌 말고 진짜 놀 때의 느낌처럼 찍어보고 싶어서 물에 바로 들어가 버렸었어요. 오. 내 배꼽이란 이게 초등학생 같냐 이렇게 이 포즈를 많이 했네. 눈이 부셨나? 역시 왼쪽 얼굴을 많이 썼네. 왼쪽 얼굴이 제가 좀더 사진 촬영하거나 할때 많이 쓰거든요. 와, 근데 이때 날씨 진짜 좋았다. 이때 저희 세부에 도착했을 때제 기억에 천둥 치고 그랬는데 딱 촬영 이거 하려니까 이렇게 맑게 갠 거야. 대박이야, 대박. 난 지금까지 여기에서는 이두 개가 제일 좋다. 이두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앞에 봤던 여기까지의 사진들 중에 발꾸락으로 물장난을 칩니다. 제가 이거는 물로 스태프분들 괴롭히는 어우. 근데 여기 팔이 약간 닭다리 같지 않아? 닭다리 같아. 이 포즈 진짜 많이 했네. 눈이 부셔서 그랬었나? 눈이 부셔서 이래야 그나마 조금 눈을 뜰수 있었던 것 같아. 그또 하네, 또 하네. 이 포즈만 해. 근데 이컷난좀 내가 보기 좀 부끄러워. 내가 이컷 넣을 줄 알았는데. 내가 보기 좀 너무 부끄러워. 너무 좀, 느끼해. 아, 여기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여기는. 팬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샤워하는 거. 너무 적나라하게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부끄럽냐? 오 마이 갓. 맞아. 여기서 칵테일을 한잔 먹었어요. 칵테일 한잔 먹었어. 오. 와, 엉덩이 진짜 크다. 오, 이거 잘 나왔다, 이거. 이거 잘 나온 것 같아. 또 마음에 드는 컷 하나 나왔어요, 이거. 이게, 이거. 어디서 봤나 했군. 이게 내 팔꿈치야. 왼쪽 팔꿈치구나, 이게. 이게 내 왼쪽 팔꿈치였네. 이거 약간 농사 잘 지을 것 같아. 고구마 잘캘것 같아. 오. 시골 소년. 농사를 잘 지어요. 분위기들이 너무 따뜻하다. 끝났나? 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호텔방에서 나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민이. 나른하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누워서 커피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잘 나왔네, 이거. 저이컷 좋아요, 이 컷. 이컷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게 사진을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할 포즈가 점점 고갈됐어. 이렇게 예쁘게 찍었구나. 그때 정말 많은 사진을 찍어서 약간 모니터링 이런 거는 할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어떻게 나왔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와, 다 너무 예쁘다. 오, 이때만의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똑같은 나지만 되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맞아. 차 타고 한 20, 30분 가량 가서 세부의 마켓 시장에 가서 촬영을 했었어요. 오, 이 그래피티랑 오, 색감이 잘 맞는데? 이런 내추럴한 게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 여기 산소통 있죠, 산소통. 스쿠버 다이빙 진짜 나중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때 못했어. 응? 하자고? 뭐 말만 하면 다 하지. 너무 다 하세요, 여러분. 여기가 맞아요. 여기 앉아있기가 되게 좀 불편했어. 공간 협소해가지고 좁아가지고 포즈하기가 좀 힘들었었어. 근데 그 벽도 되게 느낌있다. 그래, 이쪽 와가지고 마지막 정리했어. 내가 이쪽에서 소라기 하나 잡았었지 않았나? 가자. Hey man, wake up. 오, 이건 약간 뭔가 CD 테이프 있을 것 같아, 약간. 약간 그런 느낌, 뭔지 알죠? 피곤했나? 쌍꺼풀이 좀 두꺼워졌네, 여기는. 끝났나? 석양빛 세부의 하늘을 마지막으로. 끝! 저의 첫 포토북 언박싱을 다 했는데 사진이 너무 예쁜 게 나온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이 언박싱 때문에 그 회사에 이게 왔는데도 저를 안 보여줬어요. 오늘 사진 너무 잘 봤고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빠빠이.